그렇죠 여러분. 나가실 때한 번씩 쏙 훑어보시고 가시면 참 좋겠죠? 진짜 구매 욕구 뿜뿜인 것들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네,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약간 양손 두둑히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거울 보고 우와 정따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자, 마지막 곡은 이제 정규 앨범의 가장 마지막인 곡이고요. 이거는 어떤 사이트에서도 들으실 수가 없어요. 네, 노렸죠. 정규 앨범을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특별한 선물이 되고자 했는데, 겉고근생이라는 곡이에요.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뭐야, 사자성어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걱정아, 고민아, 근심아, 생각아라는 뜻의 곡입니다. 이 곡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주실 거죠? 네! 너무 소리가 작아요. 자, 이건 진짜 쉽거든요. 혹시 태권도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안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셔야 돼요. 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걱정아, 고민아, 근심아, 기합 넣는 단어요? 야! 기합 맞아요? 태권도 다녀보셨어요?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걱정아, 고민아, 근심아, 생각아, 사라져라. 라리리라라란 나에게 주문을 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겉고근생 진짜 많죠? 저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네, 날려버리거든요? 사실 이 곡이 나오게 된 계기가 신서유기를 너무 즐겨보는데, 이수근 선생님께서 뭐든지 대화할 때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곡을 써야 되는데, 곡이 안 나오길래 하다가, 걱정아 하면서 나온 곡이에요, 여러분. 정말, 걱정이 많아서 쓴 곡이라, 여러분들이 이 곡을 부르실 때, 걱정, 고민, 근심, 생각들이 다 날아가시길 바랄게요. 이 좋은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소각소각이었습니다. 겉고근생 들려드릴게요. 남겨진 듯하게.